논문에 대해서 논문하고 그 다음에 2학년들 과제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는 그 화음 성가대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음이나 식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대요. 졸업 논문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이제 석사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거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십지경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라한의 깨달음과 그리고 십지 보살의 깨달음에 대한 포찰. 자, 요거는 이제 대주제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소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십지경을, 십지경 혹은 십지경문을 중심으로. 졸업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먼저 큰 주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21세기에 필요한 수행자상은 아라한인가 보살인가? 원수라시.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라한인가 보살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아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보살이라고 생각한다가 중요하지. 이게 무조건 보살이 더 중요하다, 아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썼던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을 과거의 논문들을 이 관련된 논문들은 전부 다 주석서에 이 사람은 누가 했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있어야 돼. 이 논문들을 일반 저기에서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도서관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고 동대나 동대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시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은 이런 논문들이 PDF 자료나 아니면은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도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면 가격이 굉장히 싸거나 아니면 무료로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동대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을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루 이틀 자료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3번은 금강경의 깨달음은 아라한인가 아니면 보살인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끝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 논문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전개를 하고 1학년 때 하면은 가장 여유가 있어요. 2학년 때는 조금 쫓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썼는가가 중요하기보다도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세 개의 부류의 명작을 쓰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박사 논문 쓸 때 굉장히 나는 많이 봐요. 나도 처음에 그랬었고. 근데 지도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류의 명작은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논문을 쓰는 방법론, 방법론을 익히는 거예요. 방법론을 익히니까 그 방법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방법론과 방법론은 뭔가 하면 이제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석이 아주 중요해요. 70% 이상이 주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유포되어 있는 것들을 꼬리 그 저기 하고 알맹이 빼버리고서는 필요한 것만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짜증기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거 이제 넣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럼 다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돌리면 다 나와버려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잘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을 인용할 때 얼마나 양명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하는가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논문은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표절이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절을 그렇게 특히 우리 스님들은 우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네 건 내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제3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이거 쭉 보다가 딱 해가지고 제3자가 고발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쓸 때는 남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절차 있게 그래서 내 생각이 거의 없어도 돼. 90%는 남의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가졌다는 것 이것으로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인용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논문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글 내용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 내용이 좀 안 좋아도 인용하는 것이 그것이 뛰어난 것을 좋은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착각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주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요령 있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를 그 제목만을 이렇게 쭉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책이 한 10권 내지 10권 정도 정도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 본인이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그 지도교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책 5권 내지 10권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 5권 내지 10권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목, 그 다음에 책 이름, 그 다음에 저자 이것을 제일 우찌려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적을 그거를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부적을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하고 줄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써먹을 때 두 가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본문 안에 따옴표를 해서 써먹을 수가 있고 본문 안에 인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본문 안에 따옴표가 너무 많으면 문장이 그 지저분해지거든요. 요즘에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건 전부 다 밑으로 주석서로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주석서로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여기에 저자고 이거 다 적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 주석서에다가 그게 딱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논문이다 라고 해요. 주석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면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보기 입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각주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주석을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입력으로 들어가서 각주로 들어가서 여기 벌써 나왔네. 여기 1번 번호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치니까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내가 적어놓은 거 있죠? 그 내용을 카피 페이스트를 여기다가 딱 그 마음에 드는 거 써놓은 것들을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가 여기가 10 보통 이제 12에서 13 정도 폰트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석서의 폰트는 한 2 정도 낮아야 돼요. 그래서 뭐 10이나 11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다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해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글을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씩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먼저 내가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반에 지금 있는 분들은 나한테 날짜를 미리 조절을 받아요. 몇 시에 만나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미리 읽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언을 이제 해주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그 정도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학년 수님들도 이제 지금부터 논문을 준비해 이제 이 박사반처럼 그렇게 까다롭잖아요. 2학년 수님들은 이제 이거 듣고 그 다음에 그 2학년 수님들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할 거예요. 그런 그 선생님들도 이거 들으면서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이제 쓰면 되고요. 이제 석사 2학년은 그리고 연구반 선생님들은 기본이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아니 지금 다 쓰는 게 아니라 3학년 졸업할 때 내는 거니까 기본이 최소가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아는데요.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박사 논문 할 때요. 그 논리성, 정상, 근거, 인용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창의성 같은 건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갖추면서 창의성이 있으면 뭐 다다익선 더 좋은 건데 창의성만 있으면서 지금 얘기했던 논리성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따온 것을 그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거나 하면은 그 장기성은 전혀 그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에 하도 이게 이제 발달돼가지고 이거 논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침사적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딱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가 저게 됐다가 다 나와요. 요즘 세상. 그렇기 때문에 속일래 속일 수 없어. 왜 그 탤런트 김유아 씨 있잖아요. 아주 잘 나가다가 그 논문 더블 진용에 한번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게 됐잖아요. 차라리 그분은 그 논문 안 썼어도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인기도에 큰 지장 없을 거야. 근데 괜히 그 논문을 안 썼으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지만 박사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 이유와 과거 논문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썼는데 그거는 그 순수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다를 썼는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내 생각일 뿐이었만 알았는데 다른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걸리는 거는 아 그거 관계없어. 왜냐면은 사람마다 글을 쓸 때 문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잡는 것은 뭘 잡느냐면은 그대로 복사한 것을 얘기하지 거기에서 내용이 문체가 다르게 자기의 생각을 쓰는 아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사가 문제가 돼요. 검사원들 공단에서 하는 건 교육원에서 검사? 네. 그렇죠. 종단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그 뭐라고 할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 논문을 쓴 것을 바깥으로 여기에서 논문 쓴 것 바깥으로 나갔을 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건 굉장히 자존심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체 검열을 조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검열 빈도가 그럼 스님이 하시는 게 더 큰 거예요? 종단에서 하는 게? 나는 그 벌을 주지는 않지만 종단이나 아니면 제3자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불이익이 들어가지.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지만 학위 인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학위 인정은 물론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학위증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학위증 나오는 거예요. 석사 일본에는 안 나왔네. 그 졸업증이 학위증이야. 근데 그거는 논문은 이제 그 석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사에서 논문은 시험 아무것도 안 봐도 논문 자체로 다 평가를 하는 거라서 이제 박사에서 논문은 절대적인 거죠. 낭중에 지금 저 주제 말고 낭중에 또 뭐 몇 이상 개월 지난 후에 네. 주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낭중에 주제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저 중에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렇죠. 그걸 계속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주제가 나중에 조금 바뀌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살을 늘려면 되기 때문에 지금 100% 이 주제로 그대로 하지 않아도 조금 옆으로 변형이 돼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주제를 살짝 이렇게 바꾸면 돼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는 주제가 들어가면은 그게 문교부까지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제 자체를 못 바꿔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제약권이 있는 거죠. 주제가 조금 바뀌어요. 자, 그러면 부비 바가반 아허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김 만야세 수부대 수보리여 너는 어찌 생각하는가? 아비누
삭스다가미나 에방바바티 또한 이 삭가다가미가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삭스다가미 팔람 나에 의해서 사다함과를 뿌락담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수부띠아하허 수부리가 대답하였다.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바가반 세존이시여 너 사끄르다가미 나 에반바바띠 사끄르다 아가민 그렇게 돼요.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모두가 달라졌구나. 사끄르다 하고 아가민 플러스 너 그렇게 돼요. 여기다가 한번 써줘볼게요. 사 플러스 끄르다 플러스 아가민 플러스 너 이렇게 돼요. 아가민 가민 간 아가민 그래서 온 이렇게 되는데 삿그르다 하면은 한 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온 그래서 일레과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사다함이 의역으로 하면은 일레과예요. 왜 일레과가 되죠? 한 번 왔다. 그 다음에 수다오는 몇 번 온다고 돼 있죠? 7번 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다함은 몇 번? 한 번 와요. 자, 어디에 오는가요? 인간? 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욕계에 욕계에 7번 오고 욕계에 한 번 온다. 그래서 욕계의 인간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욕계의 인간계에 한 번 온다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갈 것도 많아요. 그다음 새끼도 있고 무새끼도 있고 그 다음에 욕계에 타락자자천도 있고 타락자자천도 있고 자 그러면 수다원이 일곱 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일곱 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욕계의 인간계의 일곱 번을 말하는 걸까요? 일곱 생 이게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일곱 생이라고 해석하는데 나머지의 부파불교가 몇 개죠? 스무 개잖아요. 그 중에서 일곱 개가 되는 다른 학파들은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법장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것은 인간계의 일곱 번이지, 나머지 3개, 5개까지 다 합쳐서 일곱 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계의 일곱 번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다른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 인간계가 다만 일곱 번이라서. 그래서 일곱 생이 아니라 인간계의 일곱 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파들이 여러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번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남방의 상자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학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글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서류체 요구할 때 궁금하면 내가 그 글로 띄워주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람 있어요? 다 없으면 다 하고. 예? 다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러면 그거 띄워주도록 할 테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학감스님은 그 저기에다가 내가 그렇게 보내줘야 될 거 그거 이름을 몇 개 적어주세요. 오늘 내가 요 수다원 보내줘야 되고 또 뭐 하나 또 약속했던 것 같은데 십지경 전체. 아 십지경 전체 그거를 나한테 적을 하면은 너 사크라다가미나 에방 바바티 마야 사크라다가미 팔람 프라탐. 그래서 나에게서 사다함 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다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까세도 왜냐하면 너 히 사 그 까스지 어떤 다르마 법도 야 사크라가미 드밤 이 일렉과라고 하는 혹은 사다함과라고 하는 것에 아빤남 그러니까 이 사다함의 성에 아빤나 들어갈 만한 것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떼나오자 떼 사크라담이 있디 그렇기 때문에 사다함 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서 사끄르다감이 뜨밤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뜨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렉과라고 하는 것, 일렉과라고 하는 그런 성질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문에는 뭐라고 했는가? 자고요. 자, 학감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 한문 칠판에 있는 거.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사담이 그런 생각을 생각하는 걸 가능하게 생각하겠는가? 아즉 사담과고 내가 아담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케이. 네. 수보리가 말하기를 불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 사담명일 없네. 사담이라는 것은 명일 없네. 한번 왔다 간 것이라고 말할 뿐이지, 말하는 것이지, 이실 무왕네.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는 것입니다. 시면 사담. 사담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 이거를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질문 선생님.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일왕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래가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좋은 거냐면 일왕래라고 하지만 한번 왔다 갔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하여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래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왕래하는 것이 없는가요? 왕래하는 것이 있어요. 왕래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자, 이것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200킬로로
아주 미국의 아주 그냥 아주 그 8차에 그냥 고속도로가 끌린 아주 매끄러운 데를 200km로 세단으로 달려요. 그때 스위치를 탁 껐어. 스위치를 탁 껐다고 해서 차가 멈추나요? 엔진을 껐는데 차가 바로 멈추나요? 더 한참 가야 되죠. 왜 가야 되죠? 관성이 있었던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과 레지스턴스, 저항의 법칙에 있어서 저항이 높을수록 이 관성의 법칙은 그 저항을 받아서 빨리 멈춰버리고, 만약에 저항이 적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아스팔트라고 하면은 더 오래 간 다음에 멈추게 되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을 증득을 했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증득을 했다는 것은 1차 열반을 증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관성의 법칙이 나와있어. 그 관성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탐과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오온이 생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오온의 생멸은 이 사담에게 아직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관성이 있으니까 오온의 생멸은 존재해요. 그러나 거기에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믿나요? 없나요? 사다함이. 엔진을 껐으니까 무아라는 것을 증득했지만 관성 때문에 아직 가고 오고 하지만 가고 오는 것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일왕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왕래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왕래는 아직 남았어. 왜 남았어요? 언제까지, 언제가 돼야 이 왕래가 끝나죠? 아라하니 끝나죠. 무여의 열반까지 가여야, 아라하니 무여의 열반까지 가여야만이 엔진이 완전 스톱되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왕래하고 오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다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딱김 만야세 수부 때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아비 역시 누 또한 아나감이나. 그래서 아나감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나함, 아나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나함이 이와 같이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마야 아나감이 팔람 프라땀, 나에 의해서 불환, 안, 아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안 플러스 아감이에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고, 부정적이라고, 아감, 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 그래서 나에 의해서 불환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아나함에게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수보리, 수부띠 아허,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너힘 바가반, 너희 이단 바가반, 아, 세종이시여, 이렇지 않습니다. 너 아나감이나, 이 불안에 의해서, 에밤 바가띠, 이 생각하기를, 마야 아나감이, 나에 의해서 불안, 팔람, 과를, 뿌락담,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까스야 또 왜냐면 너, 희, 사, 바가반, 세군이시여 거기에는 까스지 어떤 담마, 법도, 요, 아나가미뜨와 아나가미라고 할 만한 아빤나 것에 들어갈 만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스 떼나 웃자
대해서 함은 뭐냐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월이 여인아 수불이야 어찌 생각하느냐 아나함 문자신함 아나함이란 아나함이 그 생각을 능히 일으킨다면 아득 아라함과 내가 아라함과를 얻었다고 부 어찌 생각하느냐 수불이언 불려서죠 수불이가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 아나함 명이 불래 아나함이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실 무불래 실제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시고 명 아나함 그렇기에 아나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나함이 나는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오지 않을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됐나요? 돌아오지 않는다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아직 자녀의 업이 남아서 오고 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나함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무아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무아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온 무아이기 때문에 오온의 자성이 태공이기 때문에 둘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차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다오이고 두 번째 일왕래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왕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환이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온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반 아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닦인 만야세 수부때 수불이 어찌 생각하는가 아비누 아라하따 에밤 하바띠 아라하니 이와 같이 생각이기를 마야 아라하뜨밤 프라따미띠 나에 의해서 아라하네 아라한됨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수부띠 아허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란 바가반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너 아라하따 에반 바바띠 아라하니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아라뜨밤 브락다미찌 나에 의해서 아라한됨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가스야또 왜냐하면 너, 히, 사, 아가반, 세준이시여 가스짓 단모 어떤 법도 요, 아라함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나 웃자 때, 샹, 너이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거 샹이 아니고, 거기에도 샹이라고 돼 있죠. 아라한 해야 맞는데, 뭐, 샹다, 아라함, 이띠. 요게 맞아요. 때나 웃자 때, 아라함, 이띠.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가반 만약에 세존이시여 아라하타 에반바벤 아라하니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아라트밤 프라탐 나에 의해서 아라한됨을 증득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 그는 에바타스야 아트마그라호 바베 사트마그라호 지바그라호 북갈라그라호 바베 그자는 그 사람에게는 아에 대한 착과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한 착과 그 다음에 수자상에 대한 집착과 인상에 대한 집착 네 가지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서 계약을 한 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계자가 어디? 이렇게 계약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이면 계자가 왜? 무슨 계자예요? 계계, 계계인은 개체적인 나가 있다 라는 그거지. 그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뚜깔라그라하라고 하는데 뚜깔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번역하면은 사람에 대한 집착 뚜깔라는 인 아 중생 중생의 어떻게 뚜깔라는 중생 중생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트마그라호 아에 대한 집착 사뜨와 그라호 그 다음에 인상, 지바 그라오, 수자상, 꾸깔라 그라오, 중생상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칠판 봐보세요. 딱까세할또 너희 사바와 까시담모 요란 나마 이게 조금 달라요. 앞에 세 개하고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는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계속 인상을 얘기하다가 여기에서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법도 없다. 왜 아나함까지는 아상을 얘기하다가 왜 아라한에게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법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왜 여기에서 앞에서는 계속 아뜨마 아뜨마 그런 거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라한에는 법이라는 것을 주고 앞에 있는 것은 인이라는 이름을 두었어요? 왜 이런 차별을 두었을까? 오니 아라한은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님 반갑게 있네. 그 앞에서는 아직까지 탐진이 남아있는데 탐진이 해체된 상태가 아라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라고 하지 않고 법으로 기속시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네 가지는 얘기하는 것은 아와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무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법무화라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인무화 법무화를 대승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공과 법공 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네 가지의 상태에서는 아공과 법공이라는 그러니까 추기불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법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어디에 아란의 상태에서 등장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뭐라고 할까 논문을 쓸 때 명시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명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산스크리트 원문과 그
그 다음에 번역본을 써가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일단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십시경으로 계승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